이제 막 잘해주는데 진짜 그런 성격인지 잘 모르니까 부모님은 막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으세요. 토끼 여자랑 남자가 만났다. 그러면 연애하기 시작했다. 돌돌 많은 그 케밥 있죠? 맞아요. 그거 뭐 누가 내죠?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엘베다 이람입니다. 엘베다 이람 TV.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토끼 데이트 문화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첫 번째, 대학교 또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가 신기했던 게 대학교들은 한국은 이제 그냥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그 터키는 다 남녀 같이 다니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여자 남자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한국이랑 비슷비슷한 점이다 이거. 그렇죠. 첫눈에 반하거나. 구독과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터키에서 남자와 여자가 역시 친구들 통해서 소개로 또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소개팅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터키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소개팅이랑 터키 소개팅 차이점이 뭘까요? 뭘까요? 자, 여러분, 터키와 소개팅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제 한국에서는 서로 먼저 뭐 친구를 통해서 번호를 알게 되고 뭐 먼저 문자를 주고 받고 나서 둘이 이렇게 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터키에서는 바로 그렇게 둘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 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더라도 다 같이 가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 부모님 소개로 만납니다. 예를 들면 엄마의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 친구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름 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아들이 돼. 뭐 딸이 뭐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왔고 뭐 이렇게 뭐 성격도 되게 좋고 예쁘다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끼리 서로 연결해 주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옛날에 엄마 시대나 뭐 우리 친척들 옛날 시대 보면은 그런 경우로 만나는 경우가 진짜로 많았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부모님 소개로 만나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그 진지함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면은 또 이제 부모님도 아는 사이고 또 이제 부모님 덕분에 만났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그 부모님이 나한테 그 사람을 이제 만나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다. 그만큼 안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만남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부모님들 소개해줬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만나다가 안 맞으면 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엘브다 이람 TV. 뭐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만나거나 아니면 데이트 앱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사귀게 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또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진짜 이제 막 잘해주는데 진짜 그런 성격인지 잘 모르니까 속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는 분야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면 부모님은 막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다 아는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로 맞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상에 만나게 되면 뭐 그 사람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죠. 그것 때문에 좀 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토끼 여자랑 남자가 만났다. 그러면 연애하기 시작했다. 근데 연인들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데이트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궁금하셨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뭐 대부분 만나게 되면은 어디로 많이 가죠? 이름씨? 카페로 전체 가죠.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좋은 카페를 가겠죠? 맞아요. 좋은 카페 가가지고 뭐 커피도 시키고 디저트도 시키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겠죠?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을 때 뭐 국밥집이나 뭐 그런 집 안 가잖아요. 뭐 처음에 만나서 파스타를 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좀 더 양식을 이런 거 스테이크 먹으러 가거나 하잖아요. 터키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먹어집이나 그런 거 안 가요. 그렇죠, 그렇죠. 케밥집 안 가죠 이제. 맞아요. 뭐 돌돌 많은 그 케밥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먹으려고 그건 안 하죠. 뭐 이거 다 묻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더 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거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이나 어디 카페 갔어요. 그러면은 돈을 과연 누가 내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누가 내죠? 누가 내죠? 엘프다 이람 TV. 자, 일단은 첫 만남이에요. 막 저는 누구랑 만났다. 근데 처음으로 데이트하러 간다. 그치. 그날은 이제 95% 아니 98% 아니 100% 100% 됐어요. 네. 남자가 내고 싶어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막 왜냐면은 근데 사실 왜 그런지 이유를 막 그렇게 저는 사실 몰라요. 약간 왜 남자가 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을까 첫 만남에 그거 모르겠네요. 약간 그 매너일 수도 있고 매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 남자들은 조금 더 내가 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여기 불렀으니까 내가 돈 내줄 거. 나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그 생각하는 건가. 여자가 내는 거 아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맞아. 그래서 첫 만남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만남에는 분명히 남자가 이제 톤을 냅니다. 그치. 어디 가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만나다 보면 좀 더 이제 오래 되잖아요. 막 1년, 2년 사귀었다. 그때는 이제 항상 남자가 내면은 그걸 여자한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막 첫 만남에 남자가 내는 것도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 만나는 연애 사이에는 남자, 여자끼리 막 한 길은 먹었다. 그거 판반하거나 아니면 다들 자기가 먹는 것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터치페이를 하는 규모가 많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주변 친구들도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터키 여자들 중에서도 그냥 모든 식사를 뭐 어디 가든 간에 뭐든지 남자가 내는 것을 원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치, 근데 저는 그치. 우리는 저는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 같아.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퍼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름이도 이름 친구들도 그쵸. 그렇고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치. 돈은 막 돈을 따로 벌지도 않아서 그래서 돈을 판만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래되는 연애 사이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터키에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한국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대부분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90% 정도 이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연애를 별로 안 할 것 같아, 남자 여자가 편하게 못 만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터키에서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자주 만나고 결혼하기 전에 몇몇 만나서 서로한테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한국처럼 편한 연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엘프다 이람 TV. 터키 연애와 한국 연애는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알기로는 많은 공통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